제품의 스펙은 영상에 보신 것처럼 타 브랜드의 제품과 비슷합니다. 타 제품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라면 이렇게 한 팩에 세 팩이 들어있고 소량이 필요하신 분에겐 유리합니다. 보통 타 브랜드는 다섯 팩이 들어있고 평균 20kg 중반에서 30kg 초반까지 나갑니다. 그에 비해 세 팩이 들어있고 14kg 전후라 재고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이라면 장점은 마이어 홈페이지입니다. 항생제나 첨가된 호르몬이 없다고 하고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고 하고 가축의 부산물을 먹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이어 갈비는 2가지 등급을 프라임, 초이스 2가지 제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단점은 3팩의 평균 무게가 4.5kg입니다. 한 팩에. 살법이 좀 얇다고 보시면 되고 LA구이, 찜 이런 요리에 적합한데 저처럼 소갈비를 작업하기엔 살법이 좀 부족한 제품입니다. 한 덩어리에 보통 3kg 전후로 나와야 소갈비 작업하기 좋은데 이 제품은 2kg 중반입니다. 덧살 작업이 많이 필요하여 손이 많이 가는 제품입니다. 물론 소갈비를 작업 안 하시는 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한 덩어리의 스펙은 끝쪽 부분은 지방은 이 정도로 붙어 있습니다. 타 브랜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은 이전에 사용해보았던 브롤리 갈비하고 약간 스펙이 흡사한데요. 브롤리 갈비를 소매로 팔았을 때 살밥이 좀 작다고 아주머니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매장이 아니라 소량으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형 육가공 쇼핑몰에 보면 이렇게 한 팩씩 개인 소비자에게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